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LME 스크래치에서 자이로 센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이로 센서의 대기 블록입니다. 이 대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터치 센서를 설명을 할 때처럼 대기 블록 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에 대기라고 써 있거나 혹은 기다리기라고 써 있는 것이 대기 블록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치 센서는 눌렀냐, 누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에서 현재 센서의 값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비교하는 곳,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숫자가 써져 있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하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센서의 값이 사용자의 값,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운데 있는 부등호가 오른쪽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센서의 값이 작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이 되고, 이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센서의 값이 사용자의 값보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이로 센서가 이렇게 숫자가 가만히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거나 혹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면은 자이로 센서가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를 한번 뺐다가 껴서 이제 숫자가 변동이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센서 블록으로 가셔서 우선 자이로 센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아래 내리시면은 여기에 자이로 센서의 대기 블록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불러오시고, 이 부등호는 이제 클 때까지,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90도보다 커지면 A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터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짠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자이로 센서가 90보다 크지 않을 때는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이로 센서를 오른쪽 방향으로 90도보다 더 크게 돌렸을 때 A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터가 한 바퀴를 돌고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이로 센서에서 대기 블록을 이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부등호와 사용자 설정을 이용을 해서 센서의 값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하실 때 간혹 가다가 9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갔다라고 하는 부등호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갔다라고 하는 부등호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약간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는 이제 센서가 읽는 속도보다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라는 부등호보다는 이 보다 작음이나 보다 큼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서 값을 EV3 디스플레이로 이제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실 때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블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EV3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0행이거나 1행일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맨 위쪽, 그다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플레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사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EV3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됩니다. 숫자가 커지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글씨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블록으로 한번 자이로 센서 값을 이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하고 있었던 블록들은 다 지우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이제 1행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블록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숫자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각도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불러오실 때 이쪽 텍스트로 바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불러왔던 이 블록을 여기 EV3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시면은
이 블록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놔두신 상태에서 제어에 가신 다음에 이 무한 반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디스플레이 블록을 붙이시고 이렇게 시작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로봇 화면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화면에 텍스트가 쭉 출력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100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텍스트 자리가 4자리여서 플러스 쪽으로 돌렸을 때는 마치 100도만 돌려도 1000도를 회전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디스플레이를 지우지 않은 상태로 출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디스플레이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에다가 붙여주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뜨기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계속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1초 기다리기를 아래에 붙여주시고 이 1초 기다리기를 뭐 0.1초나 혹은 0.01초 정도로 넣어주시면은 깜빡깜빡 거리는 현상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용을 하실 때 전에 사용을 했었던 데이터 값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디스플레이 지우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